사프란블루예요. 이번 키핑장에 와서 정말 잘 큰다, 색깔 너무 예쁘게 곱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샤프란블루가 입장이 이제 무른 것 같은 이제 그런 색깔을 하고 있어서 전주에 왔을 때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가위집을 내서 얘는 말렸는데 그 입장 외에도 이렇게 입장들이 좀 무름 현상이 왔어요. 그래서 일단 뽑아봤는데 샤프란블루가 저희 집에 온 지 한 2년 가까이 되었거든요. 그런데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했더니 뽑아보니 요 입장 외에도 뿌리에 이렇게 보시면 뿌리도 흰색 보이시죠? 흰색 가루 같은 이렇게 깍지가 여기서 오랫동안 샤프란블루의 뿌리를 이제 괴롭히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뭐 전에는 분갈이를 정기적으로 6개월, 1년 단위로 해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분갈이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색깔이 고운 뭐 홍시라든지 무밍이라든지 이런 정말 고운 색깔의 아이들은 여름을 나기가 좀 힘들다는 거 네, 알고 계시죠? 그래서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고 그리고 직광보다는 조금 이렇게 내려서 반그늘이나 이렇게 키우시는 방법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. 저는 이 샤프란블루를 일단 이 부분은 따내고 지금 새 뿌리를 이 뿌리를 좀 잘라서 새 뿌리를 받든지 아니면 중간 부분의 안쪽에 로제트 부분을 제외하고 적심을 내서 살려보려고 해요. 상태가 뿌리는 그 깍지로 인해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또 입장도 이렇게 무름 현상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아이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치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아마 흙 속에 상태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깍지가 이렇게 보면 깍지, 하얀 깍지 보이실 거예요. 근데 깍지도 사실 살기가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았을까? 오, 뿌리 괜찮아요. 예. 뿌리는 건강하죠? 다행입니다. 그리고 자, 요 입장 한두 개 정도는 일단 떼서 저도 창 입꼬지를 도전 너무 앙 물고 있어서 어떡하죠 이게 생장 좀 생장점이 이건 깨끗하게 떨어졌는데 이건 생장점이 지금 상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입장도 좀 상태가 안 좋아서 하나 빼고 요거까지 영차 오 잘 되고 있습니다. 자, 생장점 있는 것 같지요? 영차 해서 일단 여기도 지금 이 입장도 약간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이 정도만 해서 일단 말려서 한번 상태 보고 심어 주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예쁘네요. 샤프란블루.